인덱스 HTML과 스타일 CSS 두 개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밑에 보면 포트 5500 돌리고 있죠. 이거는 이미 이전 우리 과정에서 다 공부를 했습니다만 고 라이브입니다. 고 라이브는 라이브 서버 익스텐션이죠. 요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라이브 서버 익스텐션 찾아서 여기 있습니다. 요 녀석 설치하시면은 요 밑에 고 라이브라고 해서 아이콘이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작업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닫아놓고 인덱스 HTML에 일단 HTML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놓죠. 파이브에서 잡아놓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파이브를 쓸 거니까.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다 먼저 div를 해서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해놓겠습니다. div 하고 그 속에도 또 div를 넣죠. 또 div를 또 넣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클래스를 그리드로 넣는 거죠. 이걸 그리드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는 그냥 같은 걸 그냥 반복할 겁니다. 반복을 한 9개 정도, 8개, 9개 정도 하면 되겠죠. 얘가 1번 그리고 얘는 2번 얘는 3번 4번 5번 6번 아니네요. 6번 7번 8번 9번 딱 이렇게 됐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클래스 그리드를 우리가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스타일 시트에 나오는데 일단 여기를 뭘 가져와야 되겠죠. 그리드를 가져와야 되니까 스타일 시트를 가지고 오는 걸로 하려면은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간단하게 HTML인데 이것을 파이브에다가 보일러플레이트 중에서 그렇죠 그냥 이걸로 하죠. 이걸로 해서 style.css 이렇게 스타일즈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style.css 그죠? 같은 디렉토리 있으니까 그걸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좀 전에 거 다시 붙여놓고 다음에 이제 크리더를 잡아주는데 그 전에 모든 엘리먼트에 대해서 보드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박스 사이징, 박스 사이징이 있죠. 해가지고 보드 박스 두 번째 거네. 이렇게 주고 그런 다음에 박스 사이징, 보드 박스 요거는 뭐 어떤 건지 여러분들 이전에 공부를 했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때는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시면은 구글링 해보시면 바로 또 공부했던 걸 기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리드 클래스를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디스플레이, 그렇죠? 디스플레이 그리드죠. 그리드. 이것이 제일 중요한 하나의 한 줄 문장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그리드 템플릿 또 칼럼에서 제가 계속 그리드를 GIRD로 쓰고 있네요. 템플릿 칼럼에서 칼럼을 200픽셀 줘볼게. 200픽셀 이렇게 해줬습니다. 지금 보면 이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라이브 서버가 지금 제대로 동작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나요? 라이브 서버 고 라이브 한번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 뒤에 3,4는 안 보이네요. 3,4를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3,4 5,6,7,8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200은 너무 크네. 이걸 100으로 할게요. 100 그러면은 좀 사이즈가 작아졌죠.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밑에 있는 템플릿 칼럼 했었고 다음에 템플릿 로우도 줄까요? 그리드 템플릿 로우 바로 더블리죠. 그래서 이것도 200에다가 100 로우가 두 개니까 그렇죠? 100픽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됐죠. 이렇게까지는 됐고 그런데 좀 뭔가 좀 무늬가 이쁘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무늬를 좀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드에서 div 이렇게 div로 줘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하살 이렇게 부동을 표시를 해주면은 다이렉트 차일드라는 의미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보드를 1픽셀 주고 솔리드로 주고 그리고 RGB도 좀 주죠. RGB에서 0, 9, 5, 107 정도 그래서 이런 색깔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이 됐네요.
다음에 버드 레디우스도 주죠. 버드 레디우스 레디우스를 한 5픽셀 줘볼까요? 동그랗게 5픽셀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리드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로우를 우리 두 개만 줬잖아요. 나머지는 오토인데 오토. 그죠? 오토 자동으로 오토가 되죠.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리드 그리드 오토 로우즈. 오토 로우. 이걸 주면 되겠죠. 이걸 해서 이것도 그러면은 이게 200픽셀 넣어 줄까요? 200픽셀.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200픽셀, 100픽셀, 200픽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이렇게 올릴까?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조금 이렇게. 자, 이렇게 주면은 그러니까 이 그리드 오토 로우즈는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임플리시트.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로우를 200픽셀, 100픽셀 줬는 걸로서 남아 있는 것은 여기에 남아 있는 게 오토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걸 200픽셀로 또 다시 준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요것을 이렇게 200픽셀로 주더라도 똑같죠. 결과는 똑같습니다. 아니고 이걸 그냥 오토로 주게 되면은 얘만 이렇게 자동으로 그냥 가장 작은 크기. 그죠? 가장 작은 크기가 할당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주는 것이 갭을 주겠습니다. 그리드 갭. 그리드 갭 주면은 갭을 갭 중에서 칼럼 갭도 있고 로우 그저 로우 갭도 있잖아요. 칼럼 갭부터 줄까요? 칼럼 갭을 이걸 한 10픽셀 주죠. 픽셀. 그럼 이렇게 칼럼 갭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로우도 줄 수 있죠. 그리드 로우 갭. 그래서 로우 갭을 마찬가지 10픽셀 주면은 또 이렇게 되겠죠. 여기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나로 합치려면 이렇게 하고 이걸 지워버리면 되죠. 그러면 자동으로 두 개의 글로 get 그렇죠? get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 가장 기본적인 이제 그리드의 기본적인 동작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하나, 둘, 세 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아홉 개의 그리드를 만들어 봤습니다.